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가평의 자라섬 남도 꽃정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라섬 남도는 꽃정원을 조성해서 남섬 전체가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 만발하였는데요. 가을인 지금 백일홍은 다양한 종이 만개하여 국내 최대 백일홍 단지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감탄을 자아낸 것은 바로 핑크 뮬리였답니다. 이번에도 ITX 타고 가평역 가서 걸어갔어요. 가평역에서 나와 좌측으로 보도를 걷다 보면 자라섬 가는 안내 표지가 보이고 쭉 걷다가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직진에서 걷다가 코너에서 좌측으로 돌아 걸어가서 이마트 편의점과 개천이 보일 때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고 좌측으로 돌아 다리를 건너면 바로 우측으로 자라섬 가는 표지가 나와요. 이젠 이 길을 따라 쭉 걸으면 30분 이내에 자라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주변을 구경하며 가다가 가평에서 유명한 특산물인 잣이 들어간 잣차라빵이 보여서 샀어요. 자라섬 가는 도로 표지판 따라 조금 더 걷다 보면 물고기 모형이 있는 원형 교차로가 보이면 거의 다 도착한 거예요. 자라섬 남도 꽃정원은 9월 26일 개방이지만 지금 입장도 가능합니다. 자라섬 서도에는 캠핑장이 있고 이곳이 공용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주차해서 걸어가도 되고 중도까지 가서 주차해도 돼요. 도로를 건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중도인 공연장과 공원이 나옵니다. 이날 비대면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가 있는 날이었네요. 예쁜 철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자라섬을 볼 수 있답니다. 진짜 좋네요. 꽃을 많이 봤는데 저기 있는 산 아까 오다가 산 가평 자라빵이에요. 잣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팥 앙금이 들어가 있고요. 호두빵에다가 잣이 첨가돼 그런 맛이에요. 잣이 향이 굉장히 좋네요. 진짜 맛있는데요. 9개 정도 들고 3,000원이에요. 저렴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자장이 너무 좋아요. 다시 통째로 섞어요. 이곳이 숙소로 쓰이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커피 머신이 있는 거 보니까 간식 판매된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쪽이 다 잠겼는데 이제 복구가 돼서 26일부터 다시 열린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때문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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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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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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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Yeah.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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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